제목이 뭐지? 아하, 책 제목.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래. 오늘은 2018년 1월 며칠이었지? 12월 그리고 금요일이었지?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 얘가 골망증이라도 생겨서 나 무슨 며칠 몇 년 몇월 며칠 몇 아니 무슨 요일이라고 하는 건지 까먹었나? 에이 그냥 읽어봐. 나 궁금해 모르겠다. 하나하나하나. 오늘은 무슨 날? 테이지 세탁을 하야시 아키코 그림 김현주 옹김. 아침에 슬기가 현관에 나설 때였습니다.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세 번째 계단에 보세요. 슬기는 노래하듯 말하고는 깡충깡충 뛰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는 곧 세 번째 계단에서 빨간 리본을 맨 현지에서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엄마,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세요. 1. 라고 슬기의 글씨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있는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 슈크림 사이로 또 빨간 리본을 맨 편지가 보였습니다. 얼른 그 편지도 열어보았습니다. 마루 입구에 있는 우산꽂이 안에 보세요. 2번. 엄마는 서둘러 다시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산꽂이 항아리 맨 밑바닥에 빨간 리본에 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시겠죠? 책 속에 있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3번. 이번엔 2층에 가야겠네. 엄마는 슬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곧 2층이 슬기 방으로 가서 책꽂이에서 마들린느와 주네비브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책을 펴자 그런데 개 한 마리가 물밀로 뛰어들어 라는 부분의 책장 사이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빠끔빠끔 궁금어들의 연못에도 뛰어놓았어요. 엄마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연못에 편지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동동 떠 있었습니다. 금붕어들이 입을 빠끔거리며 비닐봉지를 이리저리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찾으셨네요. 이번엔 찰흙돼지가 입에 물고 있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찰흙으로 만든 돼지는 슬기의 저금통입니다. 재봉틀 위의 선반에 찰흙돼지는 작은 편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우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번엔 요리꽃병이에요. 6번. 거실에 있는 커다란 요리꽃병에는 예쁜 꽃이 꽂혀 있습니다. 꽃주기에 편지가 빨간 리본으로 매달려 있었답니다. 기념삼아 모처럼 피아노도 한번 쳐보세요. 7번. 이런 친절하기도 해라. 이제 슬슬 지쳐가니까 이쯤에서 한 곡 쳐보는 것도 좋겠네. 엄마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빨간 리본에 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는 슬기가 좋아하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곳이에요. 8번. 이번에는 엄마도 상당히 고민했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지금까지 찾은 편지들을 모아 편지꽂이에 꽂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빨간 리본에 맨 편지가 꽂혀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답은 편지꽂이였구나. 정말 알아차리기 힘든 곳이네.
엄마는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축제 날처럼 즐겁네요. 아빠에게 전화하셔서 호주머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세요. 꼭이요. 9번. 엄마는 마침 나도 전화해보려던 점인데 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전화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보, 호주머니 안에 빨간 리본에 맨 편지가 들어있죠? 슬기가 쓴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아빠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편지? 진짜 있네? 이거 뭔데?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드디어 우편함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오시면 가르쳐드릴게요. 그것보다 그거 잊지 말고 꼭 가져오시기에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번엔 아빠가 쿡쿡 웃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빠는 바구니 하나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고 아빠에게 슬쩍 윙크했지만 슬기는 바구니만 쳐다보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쉬고 계시는 아빠에게 아까 우편함에서 찾아낸 작은 소포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빨간 리본이 맨 소포를 아빠가 펴보자 안에서 예쁜 색종이 상자가 나왔습니다. 또 상자의 뚜껑을 열자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상자를 열자 이번엔 더 작은 상자. 이렇게 계속해서 작은 상자들이 나온 끝에 맨 마지막에 10번째 상자에는 자그마한 보라색 구슬과 빨간색 구슬이 하나씩 들어있었습니다. 이 보라색 구슬은 아빠, 빨간색 구슬은 엄마예요. 슬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상자들도 슬기가 다 만들었니? 정말 멋진 선물이구나. 고맙다. 그럼 이쪽도 담례를 해야지.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구니 안에서 워워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가 바구니 안 뚜껑을 열자 복슬복슬한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분홍빛 샷을 내밀며 바구니에서 나오려고 두 발을 올렸습니다. 낭낭. 슬기야, 강아지를 알려주렴. 아빠 친구 집에서 슬기 주려고 데려왔던다. 슬기는 작은 강아지를 안아올려 뺨을 비볐습니다. 강아지도 슬기의 뺨을 핥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슬기의 편지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이걸 다 찾으러 돌아다녔답니까요? 엄마 아빠는 이야기하면서 9장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는 마지막 편지를 꺼내서 모두 합쳐놓았습니다. 그러자 슬기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세요? 글자를 겹쳐보세요. 편지의 앞글자끼리요. 오늘은 엄마 아빠의 10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답니다. 엄마랑 아빠는 정말 새까맣게 잊고 계셨나봐요. 엄마, 아빠, 결혼 기념 일축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드디어 우편함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10번. 아! 안녕. 나도 그것을 활용해야겠다. 하하하. 너희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은 뭐니?